어, 뭐야, 이게? 오케이. 어, 땡큐. 거의 다 왔어. 바이바이. 하루 종일 일하셨네, 저 아저씨도. 낮에 그거 픽업해서. 낮에. 그러면 후딱 밥을 먹고. 먹고 들어가서 씻고 좀 쉽시다. 그럼 잡시다. 네. 아, 과일 먹고. 과일 까먹고 자야죠, 과일. 야, 한국에서도 이렇게 풍족하게 과일을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뭐 애플, 망고, 자두, 수박, 뭐 이거저거 다 골랐어요. 이게 얼마나 다? 600 루피. 어? 600 루피. 이게 만 원어치라고? 와. 한국에서 와. 이거 사려면은 비싸지. 한 10만 원은 넘을 걸요? 싸게 샀어. 싸게. 진짜 과일 너 이 좋은 걸 왜 이제 먹고 있냐 우리. 아. 진짜. 코끼리 가방 엄청 짧아졌네. 겨드랑이까지 올라왔어요 지금. 어깨 위로 올라오고 있어.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길이가 한 이만해요. 생물이야. 너 주려고 샀어. 오, 약간 간지 나는데. 그러니까 원래 길었잖아. 가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. 아유, 잠깐. 점점 이제 저쯤에 한 이제 이 정도 됐어요. 맞아. 엄청 소중하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택시가 끝나고 좀 신세계 백 가져가자. 내가 가방 사줄게. 야, 내가 백 가져가자.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가방을 제가 코끼리 가방 또 사준 거예요? 어! 어디서 샀어? 어디서 샀어? 오, 진짜요? 오, 뭐야? 협찬 아니다. 이게 내 돈 낸 산이다. 아, 또 제가 국방색 좋아한다고. 어울린다, 어울린다. 이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너튜브로 여행 갈 때도 꼭 들고 갈게요. 아, 귀엽다. 약속. 아, 감사합니다, 그게. 진짜. 아,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죠. 저걸 계속 메고 있으니까 내가. 아,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네. 네.